준비가 끝났으니까 이제 간혼 잡으러 가봅시다. 돌아오지 못할 확률. 오케이. 무조건 쓰러뜨려야지. 엔딩을 봐야 하는데. 야, 진짜 고우키 같다. 아무리 봐도 고우키다. 근데 종원자에 어울리지 않게 너무 맵이 아름다운 거 아니야? 얼굴까지 고우키가. 간호나, 근데 내가 지금 좀 급해. 화장실을 좀 가고 싶어서 빨리 처리해 봅시다. 잡을 수 있겠지? 차트에 잡을 수 있겠지? 그렇게까지 어려운 게임 아니니까 일단은. 당연히 안 통하겠죠? 나 바본가 봐. 오케이. 1페이지. 다음. 야, 이제는. 어, 잠깐만. 아, 이건 아니지. 니가 거기서 전기를 쓰면 어떡해요? 처음으로 죽었어.
와, 아니, 전기 두르는 건 진짜 근데 좀. 야, 불러오기. 빨리 임마. 아니 이게 와 진짜 저거 어떻게 막지? 어떻게 막아야 되지? 저거 어떻게 처리하지? 아니 뇌반이 세키로처럼 뭐 다이렉트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나무 방패 쓰고 다시 올라갔다 해야 되잖아. 아니 왜 저거를 못 막냐고. 바보야? 치고 나면 아래가 티비 생기는 뭐야? 저 가드를 깨네요? 진짜 어? 안 돼! 아.
아니, 이게 지금. 아니, 이게. 잠깐만. 이게 방패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저 전기 상태면은 뭐가 문제냐? 제가 평소에 이제 무지성으로 칼을 막 팅팅팅팅을 하잖아요. 근데 얘가 전기를 칼에 들고 있으면 팅팅팅팅이 안 돼. 칼이 맞부딪히는 순간 내가 져. 지지직이 나한테 와서. 와, 진짜 빡세다 이거. 그러니까 제 공격을 내가 계속 패링을 해서 흘려내고 그 상태에서 내가 이제 걔 빈틈 있을 때한 대씩 쳐야 되는 건데, 근데 이런 식으로 한 대씩 치면은 얘가 피통이 많아서 아까 1페이지도 그랬지만 되게 오래 걸릴 것 같거든. 하게 됐어. 이렇게 해서 네, 안 맞아야 돼. 몇 지금 30점. 아니, 미쳤나봐, 진짜. 애들끼리랑 오토판 내가 지금 막 하드 난이도 모르니까.
못하면 죽어야 되겠다. 아이 젠장. 아 제발 제발 죽어! 아! 매번! 아니 미친 뭐야? 제발! 아, 이걸 또 안 맞아! 아, 여신님 좀 도와줘봐요! 아, 못당했어. 오, 잡았다! 그럴 거예요, 얘가 간혼이라서. 와, 개똥겜! 이님, 혹시라도 이 게임 하지 마세요. 그냥 야숨하세요. 얌전, 이거 하지 마. 아니, 게임이 엔딩 직전까지 액션은 되게 쉬웠거든? 근데 엔딩 보스가, 와, 나 무슨 세키로 하는 줄 알았어. 아니.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세키로보다 더 빡세. 패링을 안 하면 공격 자체를 할 수가 없었어. 와, 씨. 내가 무슨 지금 나무 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고우키 닮았죠? 저희 다 지금 그 생각하고 있어요. 형 좀 추하다. 맞아요 맞아요 스트리트 파이터랑 철권 세븐에는 게스트로 나왔지 고우키. 형님 추합니다. 그만 들어가십시오. 와 근데 진짜 상상도 못한 난이도였어. 아니면은 내가 공략을 너무 잘못 생각한 건가? 패링이 아니라 기라인 잡을 때처럼 아날로그 스틱 1시 방향으로 기울여서 뭐 1시 방향 가드하게 하고 그때 빠르게 뭐 9시 방향에서 친다던가 그런 식으로 했어야 됐나? 근데 내가 손이 느려서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일단 패링으로 잡았어. 야, 진짜 힘들다. 아니 그리고 아까 칼 일부러 들어봤거든요? 근데 여기선 비치어가 안 되더라? 고우키 힘 때문인지. 아씨 왜 비치어가 안됐지? 그게 다른 공략법인가 했는데 비치어도 안돼서 방법이 없었어. 그래요 제가 좀 고생 많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거 시키시면.
야, 얘 하나 살리려고 진짜, 아니지. 정확히 말하면은, 엄밀히 말하면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였지. 어쨌든. 근데, 시작은 얘 찾으려고 했는데. 버든 귀여워. 미워할 수가 없어. 어? 혹시 근데, 그 할머니가 인판가? 그럼? 미래의 인판가? 그 생각은 안 했네? 그래서 이 신전에 계속 있는 거 아닐까? 그 할머니가? 파이? 어우, 난 또 누구 나오나 했네. 여기다 이제 칼 꽂아놔야 돼? 야, BGM 또 좋다. 그래도 정들었는데. 정은 늘었는데 애틋한 감정이 생기진 않아요. 파이랑 잡담을 나누진 않았기 때문에. 내 손으로 4강까지 해놨는데 아깝네. 사실상 파이가 히로인 아니야? 뭐 여기 남겠다고? 원래 남아야 되지 않아?
시커족은 약간 아바타 같아. 일단 손발이 길고 키도 엄청 크다 보니까. 까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인파와 여행한 기억이 없어. 혹시 같은 종류의 팔찌인가? 우정 팔찌 같은 거야? 클럽 야광 팔찌라뇨. 클론이야? 빠빠 띠라랍. 저게 할머니 팔에 껴있는 거 아니야? 할머니 정체는 여태 나온 적이 없잖아. 맨날 노파라고만 나와. 맞네. 손에 껴있네. 근데 버든이랑 링크는 눈치 못 챈 거야 저걸? 저 팔을 보고 눈치를 못 채? 미치겠네 진짜. 아니 저게 인파라고 눈치를 못 채? 답답해 죽겠네. 아, 아니 그냥 알면서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건가? 여기가 동굴 같은 데라서 그럴걸요? 그리고 성우 목소리 자체가 거의 없잖아요. 아? 이런 거밖에 없잖아. 아? 여기가 신전이라서 그래, 신전이라서. 속이 뭐가 이상해? 아니야. 스타크 씨, 저 속이 이상해요. 그거 아니야. 임마 아니고, 임파. 임파. 파. 임마 하면 욕 같잖아. 야, 임마 고마워. 이런 거 같잖아. 맞습니다. 저거 그대로 들어 올리면 이렇게 밑에 돌이랑 같이 나오는 거지. 이걸로 젤다의 전설 스카이워드 소드 끝났습니다. 교단의 망치요? 아, 불본. 이걸로 일단 제가 젤다 시리즈 엔딩 본 세 번째 게임이네요. 젤다 무쌍류 두 개를 빼면 처음이 젤다 야숨이었고 두 번째가 젤다 꿈섬이었고 세 번째가 이게 스카이워드 소드인데, 물론 그 전에 이제 다른 젤다 게임도 해봤었어요. 근데 그건 엔딩을 못 봐가지고 그 젤다 시간의 오카리나였나 무주라의 가면이었나 그것도 해보긴 했었어. 그땐 엔딩을 못 봐서, 그때 3DS 때 아마. 그래서 무쌍까지 치면은 젤다 무쌍 하이랄의 전설이랑 대재앙의 시대까지 해서 총 5개를 엔딩을 봤는데, 확실히 젤다라는 게임은 지금 그러니까 이런 정통 젤다만 쳤을 때 3개 다 똑같은 느낌이에요. 이 게임은, 아, 젤다는 진짜 스토리로 하는 게임은 아니구나. 근데 되게 신기한 건 스토리를 내다 버려도 재밌어. 아, 이거는 젤다가 인파 처음 만났을 땐가 보네?
쿠키 영상이야? 아니 뭐 스토리는 솔직히 막 그렇게 뭐 가슴을 울린다거나 깊이 남는다거나 감명 깊었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아, 뭔가 약간 동화 같은 얘기? 근데 게임은 개재밌어. 되게 신기하지? 액션이 엄청나게 뛰어난 것도 아니야. 그냥 뭔가 이 완성도나 구성이 되게 아, 이래서 젤다구나 싶어요. 다른 게임이랑은 좀 궤를 달리하는 느낌? 근데 퍼즐류를 싫어하는 사람은 젤다를 싫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젤다라는 게임은 전체적으로 죄다 기본 베이스가 퍼즐이거든? 액션이 아니라 퍼즐이란 말이야, 기본이. 내가 해본 건다 그랬어. 근데 무주라에 가면 해봤을 때도 그랬고, 아, 윗대 그 황혼의 공주인가? 그거 잠깐 해봤을 때도 똑같았어. 죄다 퍼즐이 주야, 사실. 물론 보코블린을 잡고 그 리잘포스를 잡고 그런 건 전부 다 액션인데, 근데 걔네들을 좀더 쉽게 잡는 방법, 그런 것도 일단 결국 뭐랄까 퍼즐 기믹 같은 느낌? 폭탄을 터뜨려서 잡는다? 폭탄을 놓고 비틀로 날려서 잡는다? 화살로 하나씩 잡는다? 뭐 주변에 다른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잡는다? 그런 것들은 일단 약간 퍼즐의 궤의 그 흐름이지 않나, 그 틀이지 않나 싶은데, 뭐 야숨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주가 다 저거야, 퍼즐이야. 그 게임에 있는 수많은 사당을 생각해봐요. 얼마나 많은 사당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퍼즐이 있었나. 물론 그건 오픈월드라서 되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온갖 전투를 할 수는 있었지만, 어쨌든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퍼즐이 필수 불가결적인 요소였단 말이야. 스카이워드 소드는 그거보다 좀더 퍼즐에 치중된 느낌? 근데 재밌어. 근데 개재밌어. 되게 재밌어. 신기해. 이게 왜 그때 당시에 이게 Wii 게임이었죠? Wii. 그래서 리모컨으로 이렇게 휘두르면서 하라고 아날로그 스틱으로 이렇게 바뀐 건데, 이번 건 어쨌든 간에 이게 왜 Wii 그 원작 때 90점이 넘었는지 알것 같아요. 그냥 이런 류의 게임이라던가 이런 그래픽을 못 견디는 사람들은 그걸 납득 못할 거야, 내 생각엔. 근데 딱히 이런 걸 거부감이 없는 사람들은, 까놓고 말해서 플스 3때 그냥 이름만 리마스터인 그 되팔기 있잖아, HD 리마스터 같은 거, 그런 걸 아무렇지 않게 견뎠던 저 같은 사람들이라면 되게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그런 거 되게 많았잖아. 오오카미 HD 리마스터, 그 바이오하자드 4 HD 리마스터 이런 거 엄청 많았잖아. 근데 그런 거 이미 그런 걸막 끔찍하게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 게임이 당연히 싫겠지. 그래픽도 그냥 되게 성의 없이 위 버전에서 HD 리마스터만 했고, 프레임만 거기서 올렸고 60프레임으로. 물론 위 게임을 스위치 성능으로 60프레임 못 낸다는 건 웃기긴 하죠. 어쨌든 간에 단순 리마스터니까. 근데 가격은 풀프라이스야. 마음에 안들수 있는데, 근데 뭐 가격이 중요한가요? 결국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게임으로서. 내가 3만원이 됐건 만원이 됐건 풀프라이스 6만원 넘는 돈을 냈건 돈이 아깝지만 않으면 되잖아, 우린. 근데 이 게임은 돈이 충분히 안 아까웠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진짜 오랜만에 제돈 주고 예약 구매한 게임이었어요, 이건. 뭐 리뷰용으로 지급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할인할 때산 것도 아니었고, 진짜 오랜만에 예약 구매를 해봤어요. 그게 이거였고, 몇년 만일까, 이게? 한 3년 만인 것 같아요, 2, 3년 만? 왜냐면 지금까지는 대체로 웬만하면 다 리뷰용으로 받았거나, 아니면 그냥 세일할 때 샀거나, 그런 것들이 훨씬 많았어. 아니면 그냥 어디서 받았거나 이런 것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오랜만에 예약 구매를 했는데 후회가 없었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했듯이 스토리는 내다 버렸어요. 스토리는 전혀 신경 안 쓰는 게 나아. 만약에 아 이게 93점인가 그랬단 말이야? 그럼 100점 중에 7점 마이너스는 스토리일 수도 있어. 아무튼 간에 스토리는 내다 버렸는데, 이맵 구성, 이 필드 구성이나 그걸 이렇게 채우고 있는 퍼즐들이 되게, 야, 씨, 이걸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싶을 정도예요. 제작진이 진짜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우리를 계속 고민하게 만들고, 근데 얼토당토하는 퍼즐까지는 없었어. 레이팅 같은 경우에는 시리즈가 거듭할수록 말도 안 되는 퍼즐들이 많았잖아. 그뭐 생선을 몇 마리 잡아왔는데, 뭐 냉장고에 어쩌고 저쩌고, 이 생선을 가장 신선하게 뭐 하기 위해서는 뭐몇 시간인가? 얼음 몇 개인가가 필요하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아, 아니다. 생선을 가장 신선하게 보관하는 데 얼음이 몇개 들어가나 이거였나, 그런 게 있었어. 전에 해봤던 레이팅. 근데 정답이 0개야.
냉장고에 넣으면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딴 식으로 갔었단 말이에요. 요즘 레이팅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어거지로 갔었단 말이야.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어. 어거지가 아니야. 그냥 조금만 생각해보면 되고 조금만 시야를 넓게 보면 다 풀 수 있는 거죠. 물론 도중에 헤맨 적은 있지만 그거는 제가 약간 머리가 딸려서 그렇겠죠. 액션도 되게 재밌었어요. 이게 위모트, 그 옛날에 위라는 게임기가 그게 자이로, 그러니까 그 모션 인식 같은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종기를 그 스위치 조이콘 같은 거 한쪽을 들고 오른손으로 들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휘두르면은 그걸 그대로 인식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스카이워드 소드가 아날로그 스틱 오른쪽으로 오른쪽 스틱, 아, 오른쪽 아날로그 스틱을 오른쪽 3시 방향에서 9시 방향으로 기울이면 휘두르면 방향이 액션 방향이 그렇게 가는 건데 이게 설명을 잘 못하겠네. 근데 아무튼 그때 당시의 신선함을 지금 그나마 좀 잘 구현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니까 액션이 신선하지. 이런 식으로 전투하는 거 몇 없거든요. 포아너라던가 쉬벌리라던가 그런 거. 근데 게임 시작부터 끝까지 되게 맥과핀 같은 요소가 있는데 저 빨간색 새 있어. 저게 링크 전용 새거든요. 저 새가 되게 희귀한 새인데 어느 날 저 새가 링크한테 어린 링크한테 날아와서 링크를 주인으로 인정했대. 근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 저게 뭐 여신의 사자인 건지 뭔지가 안 나와. 왜 안 나와? 게임이 지금 엔딩이 됐는데 안 나왔어. 쟤 뭔데? 왜 날라왔는데? 왜 링크를 주인으로 인정했는데? 그냥 희귀한 새의 변덕 같은 거야? 너 사스캐니? 내가 너를 살려둔 이유는 내 변덕 때문이었다 뭐 이런 거야? 버드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게임이 캐릭터가 참 솔직히 기억에 남는 캐릭터 같은 건 없어요. 웬만해서는 젤다 시리즈는. 왜냐면 젤다 시리즈는 결국 내가 알고 있는 건 그래, 이게 약간 옴니버스 식으로다가 전부 다 이어지는 스토리가 아니라 다 각자 고유의 이야기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시리즈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젤다랑 이 링크랑 야숨 젤다 링크는 또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이름만, 아니 시리즈만 다르고 진행 방식만 다르고 게임만 다른 거지 등장인물은 다 똑같은 건데, 거의 웬만해서는 다 똑같은 건데 아까 그 파이라던가 그런 거 빼곤. 근데 요번 스카이워드 소드 같은 경우에는 저 버든이란 캐릭터가 되게 인상 깊었어. 파이는 그냥 약간 저거 같고 야숨 젤다가 잘생긴 것 같아요. 예, 잘생겼어요. 야숨 링크가 잘생긴 것 같아요. 네, 잘생겼어요. 스카이워드 소드 젤다랑 링크는 못생겼어요. 게임 시작부터 든 생각이었고 지금도 변함은 없어요. 지금도 저도 똑같이 하는 생각이고. 근데 보다 보니까 적응은 됐어요. 특히 링크는 적응이 돼요. 근데 젤다는 적응을 할 만한 시간, 그러니까 한 게임 시작하고 2시간 지났을 땐가? 그때부터 젤다가 안 나왔어요. 띄엄띄엄 한 번씩 나왔어. 한 10분, 5분 이렇게. 몇 시간에 5분 이렇게. 그러니까 적응이 잘 안 돼, 젤다는. 계속 보면 적응이 될 것 같은데, 쟤도. 링크는 이미 적응됐어. 내 머릿속에 링크는 이제 최신판이 이걸로 바뀌었어요. 야숨 링크가 아니야. 아니 뭐 잘생겼어 이대로도. 그 눈 밑에 주름살 같은 것도 있고 쌍꺼풀도 있고 나름. 아무튼 게임이 그래픽은 진짜 내다버렸는데 저 뒤에 디테일 봐. 저거 저기 2021년에 64,800원 내고 나올 게임인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진짜 압살할 정도로 씹어먹을 정도로 게임이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맵 구성도 좋고 퍼즐 기믹도 좋고 게임 진행 방식도 좋고. 그리고 다른 퍼즐 게임 같은 경우에는 하다보면 결국 거기서 거기인 퍼즐이 진짜 많거든요? 지겹잖아. 하다보면 진짜 지겨워져. 아시잖아요 다들. 근데 이거는 아씨 메인스토리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뭔가 완전 방식이 바뀌어. 들어가시고요 피곤하시면. 완전 방식이 바뀌어 게임이. 아니 퍼즐이 계속 바뀌어. 어쩔 때는 맵이 이미 한번 갔던 데를 다시 간 건데, 스토리상 다시 간 건데 구성이 완전 바뀌어있어. 화산에서 갑자기 화산이 터지고 잠입 액션으로 바뀌고 게임이. 와 대단한 것 같아 진짜. 그리고 그 라넬 사막에서 시공석이란 걸 통해서 그걸 치면은 지금 현대 사막화된 그곳이 옛날 과거의 푸른 초원으로 바뀌는 그 주변만, 그 배리어 안에만. 와 그런 것도 되게 신선했어. 그리고 음악이 되게 좋았어요 게임이.
음악은 진짜 좋았어. 사운드도 좋았어. 타격감도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적을 공격할 때 칼 휘두르면서 적을 딱 타격을 하면은 적이 피격당하면 약간 뭐랄까? 그 이상한 사운드 있잖아. 삥삥삥삥 요런 사운드, 요런 사운드. 그런 것도 되게 뭐랄까? 치는 맛이 있다고 해야 될까? 저런 그런 거 하시지 아쉽다. 그런 거 갖고 있으면은 나름 가치 있는데. 그리고 저거 뭐더라? 젤다는, 젤다의 전설 시리즈는 대체로 꿈섬도 그랬고 제가 해본 거 야숨도 그렇고 죄다 그 퍼즐 푸는 용으로 그게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 서브웨폰 같은 게? 근데 요번 것도 서브웨폰이 되게 매력적인 게 많았어. 그 퍼즐 푸는 서브웨폰이 갈고리라던가 두더지 손톱이라던가 힘든 여행 모드로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제가 그걸? 아니요? 아무튼 젤다 전설 스카이워드 소드 되게 재밌었고요.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간만에 진짜 돈 아까운 게임이었어요. 아 돈 안 아까운, 돈 아깝된다. 맥락상 말이 잘못 나온 거 아시죠? 자 여기까지.